네, 안녕하세요. 청아일령단어 회원 여러분, 제임스 본드 선생님입니다. 오늘의 1분 썰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. 오늘의 1분 썰은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뭐 완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, 사실 성격도 좀 대충대충 하게 되면 좀 제대로 안 한 것 같고, 그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.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, 근데 오히려 완벽하게 하지 않고, 단어도 그렇거든요. 단어도 암기할 때 한 번에 완벽하게, 예를 들어서 벽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생각하면은 한 번에 벽에 페인트를 완벽하게 칠하는 게 아니라 몇 번씩 이렇게 더 칠해가지고 암기를 조금 조금씩 해나가는, 이런 것이 더 완벽하게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. 우리 제가 좋아하는 그 도끼도 처음에 만들 때는 음악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, 자기가 이제 좋아서 하는 음악인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. 그래서 나중에는 좀 대충대충 빨리빨리 만들고, 이 도끼의 작업량을 보면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끼 접하고 나서 음원을 다운받아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. 막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한 일주일에 한 곡씩 계속 발표를 했더라고요. 막 몇백 곡이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야, 이거 참, 이렇게 대충대충 여러가 빨리빨리 한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쭉 지속해 오니까 실력이 쌓였구나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, 사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, 사실 완벽한 건 없습니다, 세상에. 완벽한 게 어딨어요. 다 이제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죠. 완벽하게 조금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갈 뿐이지.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,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보완하고 또 피드백 받고 또 보완하고,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,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1분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공부할 때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, 너무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,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1분 썰 여기까지입니다.